야, 정말 많이 올라왔다. 야, 드디어 정상이다! 저기, 얼굴 바위! 야, 진짜 사람 얼굴처럼 딱 그렇게 생겼네요. 아, 멋있다. 얼굴 바위 아니에요. 에? 저기, 그래, 옆 얼굴 바위. 옆 얼굴. 와, 멋있다. 야, 역시, 이 감옥선의 정상을 보니 마음이 벌써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정상도 아니에요. 에? 정상이 아니면 여기에 정상이 아니면 어디가 정상이에요? 에? 우리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정상이지. 정상이라 믿고 싶은 라마 씨. 아쉽게도 정상까지는 더 가야 합니다.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며 정상을 향해 가는 길에 큰 바위를 만나 역할극도 해보고. 아이고 이게 짜짜짜짜. 아이 아버지가 돌을 하나 가져오라고 하셨. 아이고 너무 큰 돌을 가져왔다. 허리가 아프네 그냥. 빨리 아버지. 아버지 돌 가져왔어요 아버지. 와 여기서 산 뒤쪽을 보니까 예쁜 단풍들은 다 저기 이렇게 절벽에 다 이렇게 피어났네요. 아 진짜 멋있다. 뭔가 이 감악산과 하나가 된것 같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와. 장군봉 가는 길에 샛길로 잠시 빠져 10분 정도 가다 보면 신기한 얼굴 바위도 만나게 됩니다. 여기 있다. 얼굴 바위 보는 곳. 야. 이곳에서 정면의 바위를 보면 사람의 옆모습 얼굴을 닮았다고 하여 일명 얼굴 바위라고 하네요. 아차차차차. 와. 아니, 아, 이게 얼굴 바위구나. 야, 저기 있네, 얼굴 바위. 약간 모아이 석상 같기도 하고. 사람의 얼굴을 닮은 와. 바위를 보니 자연의 신비에 놀랄 따름인데요. 재미난 구경도 잠시 장군봉으로 서둘러 올라가 봅니다.